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한두 번은 꼭 듣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주 저편 어딘가에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1958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원래 절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항상 불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혀 기도하는 재미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면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던 절을 하던 하겠는데 모르니 답답합니다. 전도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셨으니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별 생각 없이 알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하늘에도 살만한 장소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나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단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내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어디에 사시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군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자매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자매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 전도사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알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만 고백했지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에게 꼭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일주일 후에 망신당하고 사람들은 화가 나서 교회를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들과 대화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담,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와가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과 자주 만났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으니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물론 나는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우리 만남은 항상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물론 알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성막에 거하고 계시지요.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에 살고 계십니까? 조전 여사님도 알듯이 내 이후의 젊은 세대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것을 파괴시켜버렸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물어보면 알겠군요. 다윗,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 문제라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지었거든요. 솔로몬,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성전에 계셨어요.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해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시는 곳은 다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겠다고 하늘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자매님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대답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확실히 압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떨어진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매님이 나에게 다시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몸 안에 들어가 사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잘게 썰어서 조각조각 내서는 사람들 몸에 조금씩 넣어두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학적이고 형이 상학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해도 이 자매님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금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샤마님, 다시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 계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 저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이 자매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농부의 아내이시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농부들은 논에 물을 가득히 담습니다. 그러면 논에 물이 출렁출렁합니다. 자매님이 밤에 산책을 하면서 논길을 거닐다 보면 논에 있는 물속으로 훤하게 떠있는 달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자매님 댁에 논에 있는 달하고 똑같은 달을 김집사님 댁에 논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달이 김집사님 댁에 논에도 비치니까요. 그리고 자매님이 박집사님 댁에 논에 가도 역시 가득한 물 안에 녹여있는 달을 볼 수 있지요? 맞아요. 박집사님 댁에 논에 가도 역시 달을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우리 교회 우물에 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도 역시 달이 비치고 있지요? 맞아요. 저녁 하늘이 맑아서 환하게 달이 뜨면 교회 우물에서도 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집사님 댁에 우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매님은 그곳에서도 달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늘에는 달이 하나만 떠 있는데 어떻게 자매님은 온 사방에서 달을 볼 수 있습니까? 김집사님 댁에 논에서도, 박집사님 댁에 논에서도, 정집사님 댁에 논에서도, 권집사님 댁에 우물에서도, 그리고 교회 우물에서도 자매님은 동일한 달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비록 달은 하나만 떠 있지만 그게 사방에 비쳐서 그런 것이잖아요. 논이나 우물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물 위로 달이 비추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달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물 때문이죠. 샤바님 말씀에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전도사님 안에도 계시다는 말이군요. 그렇지요. 나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자매님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몰골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눈은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전날 밤 이 자매님은 옆집에 사는 집사님과 주먹 다짐을 하고 머리칼을 쥐고 크게 한바탕 싸운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크고 뛰어나다고 주장하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은 주먹질로 번진 것입니다. 그녀는 내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옆집 집사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보다 더 힘도 세고 뛰어나신 분이시지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샤머님, 집에 우물에서 볼 수 있는 달과 옆에 집사님 댁에 우물에서 볼 수 있는 달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서로 같은 달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달이 서로 다른 우물에 비추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매님 안에 구하시는 성령님과 이웃 집사님 안에 구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두 분 안에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매님과 이웃 집사님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가서 집사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몇 주간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단순해져야 합니다. 나는 이 자매님의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책을 통해 어렵게만 공부했던 신학적인 내용들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결단이 가져온 기적. 얼마 전에 나는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에 관한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사모님은 오랫동안 부인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다섯 명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건소에 가서 간단한 진찰이나 받고 약이나 타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병이 악화되었고 정밀 진찰을 받았을 때는 이미 자궁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암이 그녀의 자궁을 다 잠식해 들어갔고 장으로까지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소변과 대변도 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몸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장에 연결해서 소변과 대변을 빼냈습니다. 사모님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모님은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는 시간이면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다시 듣곤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설교한 테이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호수로도 소변과 대변을 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남삼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앰뷸런스를 불러서 아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아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단다. 어쩌면 더 이상은 어머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가서 앰뷸런스를 불러와야겠다. 아버지가 올 때까지 어머니 옆에서 손 꼭 잡고 있어라. 그리고 아내 옆에 놓여있는 설교 테이프 하나를 카세트에 넣으면서 죽어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요. 내가 나가서 앰뷸런스를 불러오겠소. 될 수 있는 한 빨리 당신을 병원으로 데리고 갈 테니 마음 강하게 먹고 용기를 잃지 마시오. 내가 올 동안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을 테니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카세트를 틀어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틀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틀어놓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방 안에는 죽어가는 사모님과 아이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무의식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세트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서서히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여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적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떤 기적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치료의 형태를 받아 여러분의 아픈 육체를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한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남을 입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틀어주고 한 테이프에서 나의 설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의식 중에 몽롱한 상태에서 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그녀의 몸 구석구석이 찌릿찌릿한 기운으로 감돌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솟고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이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자유롭게 소변과 대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풀어 있던 배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 아이들과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침 앰뷸런스를 부르러 갔던 남편이 밖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앉아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가 앰뷸런스를 부르러 갈 때까지만 해도 너희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냐? 혹시 지금 유령이 와서 내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들었던 테이프를 듣고 계셨어요. 테이프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그냥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하시더니 저렇게 건강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어올랐던 배였습니다. 이제는 평평하게 날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후에 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약 사모님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